뭐? 저, 뭐 좀 의논 좀 하려고요. 엄마, 예영이 아무래도 편치가 않아서 빨리 안 낳는 것 같거든. 그래서? 한 며칠만이라도 저 집에 좀 가 있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. 글쎄, 넌? 나도 뭐 거기 같이 가 있어도 좋고요. 물어봐. 좋다면 그렇게 해. 예. 아, 그리고 저녁엔 떡볶이도 해주셨다면서요? 그게 뭐 어려워. 엄마한테는 어렵지. 바쁜데. 며느리도 자식이야. 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아마 없을 거야. 고럴 때만, 고럴 때만. 안녕하세요. 어, 어서 와. 예, 좋았어. 예. 엄마. 응, 그래. 여기 하숙한 거 좀 봐. 괜찮아. 장인어른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? 요즘 거의 늦지 뭐. 네. 아니, 왜 미련스럽게 병원 안 가? 나 주사 맞는 게 제일 싫잖아. 약 먹는 건 더 싫고요. 저희 어머니가요, 며칠이건 충분히 나은 다음에 오래요. 아휴, 정말 고마워. 오빠 샤워해야지. 어. 어, 그래. 어서 씻어. 어서. 예. 그래. 아이고. 난 뭣도 모르고 좋다. 근데 불안한 게 네 시애미가 너 약한 거 꼴보기 싫어서 보낸 거 아니야? 그런 거 아니야.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냥 형식적인 거하고 마음으로 진심을 우러나서 잘해주는 거하고 그거 몰라? 어쨌든 너 과로해서 병난 거 아니야. 걱정하지 마. 마서방 내일 아침에 뭘 해주지? 김치하고 국만 있으면 되지 뭐. 입 얼마나 소탈한데. 그거는 니네 집에서 얘기고 명색이 처가에 왔는데. 엎드리면 코 닿는 처가?